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거의 대부분이 회개한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회개라는 말이 있고 회개라는 말이 있고 이 회개라는 단어는 좀 그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을 돌렸다 이거예요. 자꾸 우린 회개라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뭐 사과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심. 가장 쉽게 이상구 박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회개야. 내가 거꾸로 생각했구나. 거꾸로 생각하고 나니 내가 옛날에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예요? 아니구나. 이게 회개예요. 네. 뭐 잘못했습니다. 뭐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과한다. 잘못했다고 빈다. 용서해달라고 한다.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자백이라고 그럽니다. 자백. 네. 자백. 네.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그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밝히지 않았던 것을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털어놓고 용서를 바라는 것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백을 회개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repent라고 부르고 그게 자백은 confession이라고 부릅니다. confession.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 해요? 고해성사. 그건 이렇게 그게 이제 자백입니다. 자백. 그거를 자꾸 회개라고 생각하면 결국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내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할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확 변하죠. 그래서 방향 전환이야. 아시겠죠? 방향 전환. 더 쉽게 얘기하면, 광주로 가야 되는데 내 목적지가 광주인데 한참 가다 보니 내가 부산으로 가고 있어. 이게 광주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고 광주 길을 가는, 광주로 가려면 일로 가는구나 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새로운 길을,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웠던 바로 하면,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하고 계신데, 뉴 스타트에서 배워보니까, 뭐를 회개하게 됐나요? 네? 아,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이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 뉴 스타트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 조건적 생각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이렇게 유전자가 꺼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병에 걸리게 됐구나. 그런데 그 생각은 바꾸지 않고 계속 같은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만 왔다 갔다 했구나. 이게 회개야. 그래서 회개를 더 좋은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뉴 스타트야. 뉴 스타트예요. 그렇죠?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내 생각 바꿀래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우연한 기회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뭐요? 알게 되니까, 옛날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잘못 가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회개라예요. 새로운 출발, 방향 전환, 내 생각의 변화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뭐예요?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나서 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을 이제 이게 헬라말, 그리스 말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 원어로는 메타노에요. 메타노이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메타가 뭐냐면은, 메타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 메타라는 말은 after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또는 with. after는 뭐요? 뭐, 후에. 예를 들어서, 후에. 다음에. 라는 말이고, with는 뭐예요? 동시에 이런 말입니다. 함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까지 옳다고 가고 있던 길. 저는 안식일 교회가 이거는 진짜 진리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34년 동안을 어떻게 달렸다. 다른데, 이게 뭐예요? 아니구나. 이것이 그래서
방향 전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날의 예배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해 왔어.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저 연구를 깊이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식일 때에서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보장받은 우리 동서가 이미 완불을 해서 나는 이제 뉴질랜드로 가게 되어 뭐요 있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기뻐하고 그 기뻐하니까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체력 단련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것을 옛날에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던 그 시대하고는 완전히 그 기쁨과 그 에너지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래서 이 메타는 after, 그 다음에 이 노에오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알고 난 뒤에요. 영어로 안다는 걸 뭐라 그래요? know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헬라 말로 노에오. 그러니까 알고 나서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다, 회심이다. 이제 회개가 정확해졌습니까? 예. 그래서 이 회개는 뭐 잘못했다고 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백 confession. 회개하고 나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제가 죄를 좀 짓고 있는 것 같아. 죄를 좀 짓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유전자를 좀 끄고 있는 것 같아. 왜? 테레비 때문에. 아시겠어? 네, 테레비 때문에. 왜? 제 마음 속에서는 빨리 사퇴를 하고, 입학 취소가 다 돼버리고, 그렇게 잘못되기를 그 사람, 그쪽 입장에서는 그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 여러분들 앞에서 무조건적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상구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자백드리는 바입니다. 왜? 회개를 이미 한 이상구라는 놈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자백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 회개와 자백을 강의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수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또 나왔는지 막 보고 싶고 막 그래.
그래서 그걸 보고 보려고 할 때는 또 무슨 마음으로 보게? 더 나쁜 결과가 나왔기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남의 탓, 그 사람이 너무나 위선자니까 그렇지 이런 소리를 하면은 뭐예요?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야. 적어도 내가 착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거하고는 지금 내 생각이 일치하지를 않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일치하는 척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한 이제 마태복음 3장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자꾸 잘못했다 안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소리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뭐 하늘 나라에 있는데 뭘 천국이 또 가까웠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진짜 뜻은 뭐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천국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여기는 우리는 가까웠다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냐? 또 다 가까웠다. 영어로 보면 예. 네. The kingdom of heaven is 뭐예요? At hand입니다. 네. is는 뭐예요? 현재형이야. 천국이 지금 너희 손에 뭐예요?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야. 그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그 우리들의 마음 속이 하늘나라 천국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예.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정말 들어오면 요즘 텔레비 봐도 스트레스를 뭐예요? 안 받겠죠.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완전히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마음을 돌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저는 옛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미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요즘은 여러분들을 볼 때는 미운 마음이 뭐예요? 네. 아, 옛날에는 여러분 참 옛날에 제가 몸이 아주 약해가지고 항상 병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게 두려웠어. 그리고 이제 병 중에 이제 제일 두려웠던 병이 암이었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암 공포증으로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 참 안 됐다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 척은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 다 다행이다. 그리 생각했어요. 왜? 왜 다행이에요? 저 사람이 걸렸으니까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줄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암이 자꾸 걸렸다는 소식을 들을수록 내가 암 걸릴 확률은 어떻게 점점 줄어진다고 그래 그 참 그렇게까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암에 많이 걸려야 나는 암 안 걸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수로 생각했다고. 재수는 확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재수 더럽게 걸렸으면 나는 뭐예요? 재수 더러울 확률이 줄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 얼마나 그 비합리적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뭐예요? 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자백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수컷들이 말입니다. 암컷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통, 수컷들이 암컷이 없을 때는 별로 용감하지 않다가, 암컷이 주위에 나타나면 갑자기 수컷들이 용감해져. 그거는, 동물이나 사람이 다 같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의 산에 원숭이가 많아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자꾸 그 개체수가 불어나니까, 이제 그, 일본 사람들 자꾸 원숭이를 죽여. 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농작물 피해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착한 미국 사람들이 일본 원숭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입양하겠다고. 그래서 원숭이를 몇백 마리를 이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이제, 일단 수용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분양할 것인가를 하는 동안에 그 텍사스 그 사막에 이제 철조망을 치고 원숭이를 이제 그 키우는데 이제 원숭이들은 철조망 쳐도 어떻게 막 기어 올라가잖아. 그 도망갈까 봐 이제 그 철조망에 전기 철조망을 해놨어.
그런데 그 절조망에 이렇게 턱 접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찌릿하잖아요. 찔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철조망 가까이에 암컷들이 한 너댓 마리가 이렇게 털도 골아주고 이러고 있으면 수컷이 싹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 괜히 철조망에 손을 탁 갖다 놔. 찌릿찌릿 해야 하네. 이게 이제 수컷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암컷이 나타나면 수컷은 잘 보이려고. 그 암컷들 두고 찌릿찌릿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때 나는 이런 놈이라고. 고통을 참아가면서, 제가 왜 이 원숭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원숭이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미국서, 그 캘리포니아 위마라는 데서 그 뉴 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제, 하루는 아주 더운 여름날에, 그래도 운동을 한다고, 이제, 한 시간 반쯤 걷고,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 캠퍼스로 들어왔어요. 그 주위에 그 산이 굉장히 넓은 산에서 다 한 바퀴 돌고 다 와서 이제 목이 말라서 거기 물 먹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물을 다 먹었는데 그 물 먹는 데가 이렇게 코너야, 코너. 이렇게 건물 두 개가 겹쳐 있는 코너야. 그래서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건물 있고, 여기 이제 물 먹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분들이 쫙 놓여져 있어. 근데 화분에 물을 안 줘가지고, 다 시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먹고, 물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주면서 뭐라고 생각했게? 그래, 니네들 목말랐지? 많이 먹고 잘 커. 그렇게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했게? 야, 예수 믿고 나서 나도 참 많이 변했다. 옛날 같으면 그거 안 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화분에 물 주는 책임 맡은 놈 누구야? 빨리 연락해서 물 주라 그래. 그 갑질 근성이 있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그 생각을 안 했어. 안 하고, 내가 물을 주면서, 야, 나도 예수 믿고 나서 참 변했다.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물을 줘보니까 또 행복해. 이상구, 참 많이 변했다. 그래서 물을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적당히 다 줬어. 화분이 한 10개가 있었는데. 다 줬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탁,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그때는 제가 젊었어요. 그때는 제가 39, 40살 때예요. 그때가 아주 저기서 어떤 아주 이쁜 그 여자 직원이 이쪽으로 저기서 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갈등하게 됐어. 아니 조금 더 빨리 지나가서 가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물 주는 모습을 뭐예요?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것이 좀 억울해. 아,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 여자 직원이 지나갈 때까지는 물을 주고 싶더라고.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게 안 좋게? 야, 여러분들 가혹하네. 네. 아시겠죠? 원숭이 얘기부터 먼저 해놓으니까 벌써 알아치셨구나. 좋소요. 좋소. 자, 좋소요. 주니까 이제 그 여자 직원이 지나가면서, 오, Dr. Lee, so nice of you. 하, 그렇게 물 주니, 아이고, 참, 착하십니다. 이제 칭찬하고 지나. 우리는 그 여자 지나가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한테 뭐요? 상구 너 많이 변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이 칭찬을 조금 했을 거라고 생각돼.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칭찬이면 됐지. 누구 칭찬이 더 좋아해? 좋아? 에, 인간의 칭찬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더 이상 주면 이게 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화초들에게 뭐요?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칭찬을 위하여 내가 성령께서 이 상구 보고 상구야 됐어. 근데 그 제 머리에서 가만 계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여자의 칭찬을 받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행복했겠소, 씁쓸했겠소? 예, 씁쓸해. 근데 그게 더 행복하면 그건 아직 멀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상구 박사쯤 되면 다 훌륭하다 이게 아니야. 그 신앙생활은 깊이 하면 할수록 나는 아직 뭐예요? 아직 영 부족하구나를 계속 깨닫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가리켜 자기는 다 이룬 사람이 아니야.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매일 죽노라. 예. 옛날에는 바울은 매일 죽어본 일이 없어. 매일 누가 제일 잘났어? 지가 제일 잘났어.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자백을 할 수 있는 이 상구가 여러분께 이런 자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상구가 이미 뭐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자백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회개와 자백의 관계, 네. 회개와 자백의 관계, 네.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자백할 수도 있어요. 왜?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나쁜 짓을 했다. 남의 욕을 했다. 중상모략을 했다. 요즘 말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제 이렇게 될 때 그거는 누가 그렇게 시켜서 내가 한 거예요. 악령이 시켜서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남의 내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아주 나쁜 말을 퍼뜨려 버렸어. 자, 근데 이제 친구가 그 주범이 누구란 걸 알았어? 나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자백 안 할 수가 없게 됐어. 그 친구가 내가 주범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자백 뭐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자백들은 다 뭐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친구가 내가 주범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그래도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그 친구를 괴롭히고 그 친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뭐예요? 찔린다.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천벌받겠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자백을 했다. 즉, 쉬운 말로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했다. 그거는 그 양심의 가책을 나한테 주고 무슨 감을 퍼부었어요? 내가 무슨 감을 갖게 돼? 죄책감. 죄책감. 그 죄책감은 누가 준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너는 뭐예요? 벌 받아야 마땅해. 라는 이 조건적 죄책감. 그래서 이 조건적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야? 그거는 악령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악령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조건적 죄책감에 항복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악령이 여러분 보고 너는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벌 줄 거야. 그러면 거기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있어 없어. 그 악령이 나한테 하는 말에 대하여 내가 반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나도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에 오셔서, 아하!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 악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할 말 없어요? 할 말이 있어야지. 맞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르시는 분은 아니야. 이 말을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모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맨날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 그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뭐 맨날 죄 지어도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르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내가 악령에게 반박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과연 하나님이 그토록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해보면, 이제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과거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쭉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뭐요? 않으신다. 그래서 그거 누가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로마서 8장.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는 자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냐 하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이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 예수만 믿으면, 교인만 되면, 무슨 죄를 지어도 뭐예요? 예수님 절대 정죄 안 해.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거는 악령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악령의 음성대로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1절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유가 뭐,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장 7장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7장. 7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여러분, 종교, 그 기독교 지도자야, 지금. 그 뭐를 받아서,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성령을 받아서 탁 변했으면 사도 바울은 뭐 사도 바울은 요즘 테레비를 봐도 미운 생각 하나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 네. 자, 보세요. 자, 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 그래서 나에게 없던 내 속에 새 사람이 생겼어. 그거를 속사람이라고 그러대. 속사람. 그럼 겉사람은 뭐예요? 내가 옛날부터 나야.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서는 왜? 내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성령이 오셨다. 내 속 사람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오셨다. 즐거워하는데 내 뭐요? 아, 이 몸에 배였단 말 지체 속에라는 것은 몸에 배였다는 말은 어디에 배였다는 말입니까? 몸은 세포고. 세포 속에 배었다는 말은 무슨 어디에 배었다는 말입니까? 유전자에 배에 있는 죄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유전자에 죄가 배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유전자에는 조건적 성향이 배어 있다 이 말이야. 예. 네. 불의를 보면 뭐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예. 네. 그걸 용서할 줄 모르고, 네. 그런 나가. 내 유전자에 배에 있다. 근데 내 마음 속에는 새 마음이 들어왔다. 이 두 개가 갈등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자백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7장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말로 그걸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 있는데 내 유전자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누구의 법이야? 사단의 법이야. 조건적 생각의 법. 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사단의 법이 있어.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사단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 이상구라는 한 수컷의 유전자 속에 그 여자에게 잘 배우고 싶어하는 뭐요? 그 욕망. 내가 결국 사로잡혀서 지금 물을 화초에 더 주면 화초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더 주는 이상구들아. 그게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죄의 법에 뭐요? 사로잡힌 자구나. 와,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가망 없는 인간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리고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있잖아! 이 말이에요. 응? 그렇죠? 자, 누가 건져내랴? 그랬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이런 놈, 이런 아직도 형편없는 놈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뭐라 그러게? 그러면 뭐 맨날 죄짓고 살 때 이런 소리 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직 그런 거는 상상도 하지 말라. 예.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감사하리로다 보세요. 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뭐예요? 어떻게 될 뻔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런 나일지라도 이미 나는 하늘나라에 가도록 완불해 뭐요 주셨잖아 이거예요. 이 순간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 이해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없고 이론만 있으면, 이론적으로만 보면 그런 그럼 뭐, 얼마든지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네, 뭐. 이런 말은 성령을 어떻게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야. 성령을 받아들이면 뭐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백지장 한 장 차이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은 뭐예요? 자, 이제 이래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뭐예요? 유전자로는 죄법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다음에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정죄함은 뭐예요? 없다. 이제 이렇게 감사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감사. 아무리 감사한다고 이 유전자의 배에 있는 게 확 바뀌어요? 확 바뀐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받아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뭐요? 죄와 싸우면서 살면서 뭐라 그래? 아하. 내가 깨달아 보니까 나는 죄인의 뭐요? 괴수로다. 나는 매일 뭐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일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맨날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심령이 뭐예요?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도라 자로다 하면 자 로마서 7장은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아직도 가난하냐. 아를 얘기해놓고 결국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애통하고 있잖아. 그러니 예수님이 바울처럼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그런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이런 걸 못 깨달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이다.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자꾸 좋은 쪽으로 얘기해. 그럼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애통하긴 왜 애통해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돼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 앞뒤가 안 맞.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을 탁 이해를 하면 와 역시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이야 나는 이렇게 공고한 자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야. 이런 나를 이미 피를 흘리시고 완불해 주셔서 자기의 천국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 유전자 켜지고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 완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맨날 사단한테 당하다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또 와가지고 이년 이 자식 그래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때 할 말 해야 돼. 그래도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한 정죄함이 뭐예요? 없다 닥쳐 이 자식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진주다 이 말이에요. 진주. 이 진주를 아직도 준비도 안 된 아무한테나 가르쳐줘. 그게 바로 뭐예요? 진주를 돼지한테 던진다. 그럼 이 돼지는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돼지들은 그 위에 똥을 좀 싸고 그 위에 들어 눕고 그래놓고 뭐예요? 우리 진주 있다. 우리는 이제 술 처먹고 살아도 되고 삼겹살 계속 먹어도 되고 그래 아무렇게나 살도 돼. 그런 결과를 나타내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런 거를 그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구 박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억울해야 하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로만 따지면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감사 있어 없어? 없어. 기쁨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을 진짜 따르고 싶어 안 싶어? 안 싶어. 은근히 계속 삼겹살 먹고 소주 먹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그래.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하나님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교회라는 밭에다가 그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왜? 왜? 진짜 알곡들을, 진짜 알곡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왜? 가라지들이, 사단이 가라지들 교회 안에 뿌려놓고 왔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도통 뭐예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버려. 또 교인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 미운 마음을 자꾸 자극하고. 그래서 사단은 그 가라지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자꾸 혼란시키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아, 안 맞아? 말은 맞지. 완불했는데.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과 무엇은 다르다는 원리입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를 잘 배웠으면, 그게, 사실과 뭐예요? 사실과 진실이 뭐예요? 같으냐? 안 같아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막 살아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러나 그거를 사실로만 아는 사람은 막살 끄고, 그러나 그거를 사실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다? 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이 말을 사실로 듣지 마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사실이요. 그러나 그거를 사실로만 받아들인 사람이 가라지들이야.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다른 건 뭐예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사실이요, 아니요? 그거 사실이요. 그러나 그거 진실이요, 아니요? 그게 왜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기는 맞아. 그러나 그거는 온 세상에서 그 요세미테 국립공원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게 진실이야.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예요? 와. 그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을 본 사람이야. 야, 상구야, 빨리 가자. 어디로? 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고 그랬잖아. 그 좋은 데가 여기야. 뭐라고?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라고? 야, 이 새끼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수로 왔냐? 그거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뭐가 아니야? 진실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진실이지 사실이야. 그냥 사실에서 끝나.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라지들이다. 가라지들은 감동이서 없어. 없어. 그래서 1만 탈란트를 탕감해줘도 감동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도로, 감옥으로 뭐요? 갈 수밖에 없다. 탕감해줘도 감동이 없어. 그래서 왜 감동이 없게?
아이고, 성령이 없어서, 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탁 하세요, 이 마음 속에서. 그래야 이 말씀으로부터 힘이 생긴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들을 때는, 했는데, 이게 또, 강의 끝나면 또 다 분산돼 버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의 힘.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옛날에 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히 상처를 입히고 그랬다는 것이 이제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 마음이 아픈 것이 이제 악령 때문에 아프지는 말아야 돼. 아시겠죠? 물론 이제 성령으로도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마음 아픈 것보다는 뭐가 더 커야 돼? 내가 이렇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상처를 준 것이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년이 나쁜 년이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욕을 했어야지 하는 생각과는 이제 생각이 뭐예요? 달라졌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아무리 걔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죄책 죄책감으로 살지는 뭐요? 말아라! 이 죄책감이란 것이 굉장히 힘이 좋죠. 그래서, 이런 깊이를, 성령의 깊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죄책감이 더 많아져. 그게 기뻐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맨날 제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낱낱이 사과해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 괜히 가서 또 사과했다가 뭐예요?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와서 왜 그쪽에서는 내가 왜 사과하는지 사과하게 되는 동기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친구의 상처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나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사단이 그거를 꼬투리로 잡고 나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나를 좌지우지 지배하도록은 절대로 그거를 허락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철판 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요? 발굴 울게 했어요. 언제든지 돌아와라. 베드로, 세 번씩이나 그 3년 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선생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베드로 배반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베드로를 잘라서 안 잘랐어. 안 잘랐지. 베드로 그걸 다 깨닫는 거야. 타구는 소리가 들려. 베드로 돌아가야 돼. 사단에게 붙어버렸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갈 때 무슨 낯짝으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철면피라고 부릅니다. 쉬운 말로, 더 쉬운 말 하면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이라.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철면피들, 요즘 우리가 철면피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이런 말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철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까는 게 뭐예요? 철판이야. 그 철판을 예수님은 철판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예요?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그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아주 고약한 죄를 남몰래 짓고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다 뭐예요?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런 죄까지도 낱낱이 여러분이 자백을 안 했어도 다 이미 그 피로 죄는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성령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정말 철판을 깔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결코 우리가 저지른 죄를 보고 정죄를 받아 쭈그러지게 지지 않고 정말 그럴지라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결코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와 계속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